마늘과 오일로 만든 로션으로 손톱 강화하기. 마늘과 오일로 만든 로션으로 손톱 강화하기. 튼튼하고 건강한 손톱을 받기 위해서는 밤시간 대의 치료법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을 곁들여서 손톱의 안과 박양쪽 모두를 강화시켜보자. 손톱은 아름다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인상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침착하고 좋은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다. 손톱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개인 위생에도 매우 중요하다. 손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발생하기 때문이다. 손톱을 아름답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도 존재한다. 그러나 독소나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손톱 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손톱은 약해지며 부서지게 된다. 단순히 미적인 문제가 아니다. 감염 및 곰팡이로 고통을 받게 될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변화를 겪지 전에 손톱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저렴한 천연 치료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마늘과 오일로 만든 로션에 대해 공유할 것이다. 이 마늘 오일 트리트먼트는 손톱에 추가적인 영양분과 힘을 제공한다. 이 로션이 매우 마음에 들 것이다. 자연적으로 손톱을 강화시키는 마늘 오일 로션. 튼튼하고 건강한 손톱을 유지시켜주는 습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들 중 그 어떠한 거대외적인 수분 공급 또는 원기 회복 제품을 통하여 필수 영양소를 제공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나몬드, 올리브 오일, 마늘로 만든 로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이 로션이 손톱에 흡수되면 약해지고 부서진 손톱을 강화하며 수분 공급을 해준다. 이 제품은 100% 천연 제품이다. 또한 필수 지방산, 산화 방지제 및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손톱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보호해준다. 특히 환경에 유해한 성분으로부터 손톱을 보호한다. 이러한 성분은 많은 효과를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큐티클에 도움이 된다. 이 로션에는 감염을 예방하는 항균 및 항진균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로션은 길고 아름다운 손톱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완벽하다.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손상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올리브 오일 및 다몬드 오일에는 다량의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다. 특히 재생 능력을 증가시키는 능력이 두드러진다. 이 모든 성분과 마늘의 유황 혼합물은 손톱이 원치 않는 반응에 노출되지 않도록 손톱을 강화시킨다. 손톱을 위한 마늘 오일 로션은 어떻게 만들까? 마늘 오일 로션의 레시피는 매우 수입다. 게다가 화장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손톱 강화제의 가격과 비교할 경우 훨씬 더 저렴하다. 성분이 100% 천연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피부 건강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엑스트라 버진 또는 퓨어 한 버전의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제된 버전은 동일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료 마늘 8쪽, 올리브 오일 1/2 컵, 아몬드 오일 1/4 컵, 기구 뚜껑이 있는 유리병 매니큐어. 브러쉬 방법 마늘 껍질을 벗긴다. 그 다음 절구를 이용해 고운 질감이 될 때까지 빠준다. 절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우 잘게 다져도 된다. 유리병에 넣은 뒤 올리브 및 아몬드 오일을 추가해준다. 병 뚜껑을 닫는다. 어두운 곳에서 2-3일간 보관해둔다. 2-3일 후 트리트먼트가 농축되었다면 남은 마늘을 제거한다. 사용법 손톱에 남아있는 매니큐어나 화학 제품을 제거한 뒤 매니큐어, 브러쉬에 로션을 묻히고 손톱과 큐티클의 표면에 문질러준다.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헹구지 말자. 우리는 자기 전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마늘 향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손톱이 튼튼해질 때까지 매일 사용해준다. 주의점, 괜찮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매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첫 사용 이후부터 손톱이 더 부드럽고 촉촉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손톱을 강화시키는 영양분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로션, 화합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약해진 손톱의 요인에 다르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로션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단백질, 지방산, 수분 및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보완이 필요하다.